여러분은 펠리컨이란 동물을 아시나요? 큰 부리를 가진 동물 정도로 알려진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는 흔한 동물에 속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합성이 아닙니다. 진짜 동종마저 잡아먹는 펠리컨의 미쳐버린 식성이죠. 오늘은 이 펠리컨이 먹은 다양한 미친 식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펠리칸은 물가에 사는 새과 동물이다 보니 물고기를 좋아하는 건 당연지사겠죠. 사람이 던져주는 것을 잘 받아 먹고 있네요. 이번에 직접 물고기 사냥에 나섭니다. 펠리칸은 큰 부리를 그물처럼 이용해 영리하게 물고기를 사냥하네요. 자신이 펠리컨보다 작게 태어났다면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겠네요. 비둘기는 펠리컨이 자신을 먹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맘 편히 걸어다녔던 걸 보니 몰랐던 것 같네요. 우리에겐 너무 이상한 투샷인데요. 귀여운 고양이와 펠리칸이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두 동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고양이가 먼저 펠리칸을 탐색하려는 찰나 펠리컨이 고양이를 먹으려 했네요. 고양이의 순발력이 아니었다면 고양이는 펠리컨의 뱃속을 구경했을 것 같네요. 이 동물을 아시나요? 동물중 친화력 1등으로 알려진 카피바라인데요. 펠리컨에겐 그저 먹이로 보였나 봅니다. 카피바라가 자신의 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시도해보는데요. 카피바라를 먹었다간 입이 찢어질 겁니다. 결국 포기하고 마네요. 펠리컨의 괴랄한 식성은 사람한테도 예외는 아닙니다. 펠리컨은 이 여성을 자신의 입에 담으려 시도하는데요. 여성은 웃으면서 상황을 즐기고 있네요. 하지만 펠리컨은 여성을 먹으려는 식욕에 눈이 먼 것일 뿐이죠. 아주 괘씸하네요. 아니, 이게 무슨 광경인가요? 펠리칸의 미쳐버린 식성은 자신의 친구한테도 적용되나 봅니다. 이번엔 하얀 펠리칸이 검은 펠리칸을 집어 삼키려 하는데요. 너무 커서 안 들어가는지 결국 포기하고 마네요. 이따 검은 펠리칸을 다시 만나면 뻘쭘하겠네요. 펠리칸의 미친 먹방의 종착역은 자기 자신에게까지 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너무나 배가 고팠는지 입을 뒤집어 자신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네, 사실 장난입니다. 이것은 펠리컨이 자신의 늘어나는 부리를 이용해 스트레칭을 하는 거라고 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세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동물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